그러면은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 바로 가는 걸 좀 선호해? 아니면은 대학교를? 아 이제 고등학교에서 갈 수 있어? 갈 수 있죠. 일본이 한 5년 전인가? 나이 연령제가 있었지. 네, 아 연령제는 없고 약간 대학교보다 고등학교 바로 이런 게 조금 유행했는데 또 최근에 대학교가 올라왔어. 대학교들이 수준이 올라오면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아주 어리고 하잖아.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이면 프로 쪽도 육성을 해야 쓰겠지 이런 느낌인데 대학교부터 오면은 바로 쓸 수 있다 막 이런 느낌이 또 최근에 강해가지고 대학교 졸업이 이 1, 2년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대학 축구가 활성화돼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번 댄서커도 중요해. 그리고 이거는 아마 나와야 되겠다. 일본이랑 한국이 다른 게 한국은 이제 안다 22룰이 있다 보니까 안다 뭐요? 안다 22. 아 언더 22. 어. 나 연령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좋은 애들이 약간 빠지잖아. 네. 근데 일본은 다 졸업을 해야 프로로 가. 아. 아니면 이제 뭐 1, 2학년, 3학년 이럴 때 뭐 특별 케아 이런 걸로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뛸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네.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일단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프로로 가는 인식이야 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애들이 대학교에 남아있지. 이번에 댄서컵도 그 3대 애들은 거의 이제 프로를 예정했던 애들이 많아.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퀄리티가 대학 축구가 좋아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초중고 대학까지 좋아지고 튼튼해지니까 그게 제1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럼 제이슨이 봤을 때 한국 대학 축구랑 일본 대학 축구랑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뭐가 있어요 좀? 야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이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솔직하게 말 이거 쓰고 안 쓰고 누가 판단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쌤이 가운데서 좀 내가 볼 때는 대학교 아니다 한국이 더 시키는 것만 하는 느낌. 일본은 대학교까지 오면은 이제 더 자기가 자립 알지? 이제 자립해서 뭐 전수도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강팀에 가면은 막 풍속감 이런 거를 훈련 메뉴 짜는 거 막 이런 거를 선수들끼리 막 하거나 해.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애들의 축구 이해도 그렇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게 조금 일본이 더 강하다 보니까 그룹에서 막 이런 게 강하지. 근데 이제 한국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제 막 이렇게 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뭐 1대1 막 이런 거는 강하지. 이 눈앞에 치지 마 막 이렇게 하면 진짜 능력도 일본보다 훨씬 높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도 이제 맞는 얘기라고는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 예, 그죠. 대학 축구가 지금 위기이다 보니까 그런 좋은 바뀌는 상황을 어떻게 또 우리 걸로 더 가져가기가 힘든 상황이 더 됐잖아. 근데 축구인으로서 그런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 근데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런 보수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이 신체 조건은 완전히 뛰어났어 일본보다. 이건 확실해. 내가 정말 많이 느껴. 일본은 이제 막 현진이나 막 그런 큰 애들 있잖아. 네. 큰 애들 막 날씬하고 막 이제 막 느리고 그러거든. 근데 한국 애들은 이제 사이즈가 있는데 막 움직이고 탄탄하고 달려있고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이게 일본은 다 갖추고 준비되고 단단하고 계획이 딱 맞으면 일본은 잘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막 갑자기 이게 변수 생기잖아. 이런 것도 잘 적응해.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잘 나가잖아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막 태국하거나 막 어디 가도 일본인 선수보다 한국 선수들이 적응력이 높잖아.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능력은 한국이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아. 적응을 잘하는. 불작용에도 적응 잘하고 일단은 몸이 탄탄하지 피지컬적으로. 그런 건 조금 많이 확실히 달라. 멘탈적으로 그렇다는 거네. 아 그렇죠. 일본을 그렇게 갖추고 막 이렇게 돼야 이제 팁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과는 한국이 더 이긴다.